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셀바이오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있죠?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로 친구 추가 한 번씩 해주시고, 저희가 또, 무료 체험 진행하고 있으니까, 체험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체험 신청 이렇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창업한다 뭐 의미가 없어요. 박셀바이오를 왜 우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박셀바이오는 어땠다? 예,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 왜? 나 단기간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예, 단기간에 들어가기 싫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막 깔짝깔짝 되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단기간은 계속 피하고 있다. 예, 하지만 5일선을 쭉 계속 끌어당겨주고 있어요. 예, 당겨주면서 거래 확 죽여놓고 보통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뭐 거래가 터지는 음봉에서는 뭐 단기 고점이다 뭐 이러고는 있는데 보통 이제 거래량과 주가는 정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즉 주가가 올라가면 거래량이 붙으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음봉 거래 이런 거 말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냐면요, 거래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주가는 더 상승한다. 즉 물량 소화를 굉장히 잘 활발하게 했었고 이제는 적은 돈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충분히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좋다. 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 이제 저항 구간 대략 이제 라운드 피어가 7만 원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네, 7만 원 뛰어넘고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뭐가 보입니까? 제 눈에만 보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52주 신고가가 한번 보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0만 원 넘어가면 이건 뭐 사고 나는 거죠. 예, 사고 나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예, 지금 뭐 박셀바이오를 저도 거의 뭐 매일 보고 있고, 뭐 물론 박셀바이오 영상을 찍어서 매일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박셀바이오 이슈 없을 때는 매일 안 봤습니다. 예, 이슈가 없을 때는 매일 안 봤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를 달고 혹은 유의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저도 단기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단기 관점. 그냥 차라리 이 박스권 놓고, 이 하단 부근에서는 저는 뭐 여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관점에서. 그래서 뭐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들. 실제 저희가 체험해서 매수 신호 나갔던 이런 가격 구간. 혹은 뭐 이 정도 밀려주면 땡큐하고 잡는 거죠, 사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상한가를 보낸 종가는 여러분들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됩니다. 왜? 아침에 어쨌든 이거 여러분들 개인들이 이거 상한가 보낸다? 보낸다 못 보낸다? 절대 못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간 시각이 10시 반이에요. 10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즉 5시간 동안 상한가에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계속 매수세를 집어넣으면서 세력들이 돈을 써준 구간이 바로 어디다? 상한가에 종가다. 그래서 여기가 일시적으로 깨져도 회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예로 뭐가 있었다? 바이오니아가 있었습니다. 바이오니아도 보시면 얘는 완전 아침에 그냥 꼭두 새벽부터 상한가 보내버렸죠. 꼭두 새벽부터 상한가를 보내버렸습니다. 즉 9시 15분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거의 뭐 박셀바이오보다 1시간 더 넘게 매수 물량을 계속 집어넣겠죠. 누군가는 던질 거 아니에요. 어휴, 갑자기 왜 상한가야? 막 던질 텐데 그거 다 받아준 거죠. 예, 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 상한가의 종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된다. 예, 그죠? 맞나요? 예, 일시적으로 깰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회복 탄력이 굉장히 좋고, 또 상한가의 종가인 부근에서 오늘도 일시적으로 깨지만 붙이는, 깨지만 땡겨주는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게 결국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꿀팁 하나 전달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른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상한가 풀린 거 말고, 상한가 풀린 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일시적으로 풀렸죠? 시간 내에서 풀렸습니다. 근데 축 땡겨주고 반등도 결국 이런 데서 주고, 이런 데서 주고. 굉장히 좋은 지지 구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서 버텨주죠? 일단 버텨주죠. 근데 코로나 관련주 오늘 별로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요 정도의 뭐
이탈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어쨌든 간에 박셀바이오 신용 물량도 많이 털렸고 그리고 단기간을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저는 좀 이제 가격 조정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래 붙이는 거 보고 거래 줄어들면서 주가 저점 계속 높여지는 거는 적은 거래량으로도 충분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즉 매물 소화를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 해줬다 라고 해석을 해도 저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상한가 종가 깨지는 구간이 52,500원 구간입니다. 여기 안 깨는 게 제일 좋겠죠? 추세가 깨지니까 그것만 좀 집중해서 보시고 우리는 앞으로 나올 박셀바이오 이슈에 집중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입니다. 카카오톡 사람 모양 누르시고 아이디로 추가 누르시고 HERB2019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 그리고 체험 신청 혹은 또 이벤트 문의 이런 것도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그래도 박셀바이오 주주분들은 좀 기분 좋은 또 시장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